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이종욱입니다. 우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최근에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딥러닝을 활용한 여러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엑시스 챌린지에 나갔는데, 그 엑시스 챌린지에 나갔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로 활용되는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여러 이커머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 게 추천 시스템에 주는 목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추론된 선호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즉 사용자의 선호도에 잘 부합하는 그런 항목들을, 소량의 항목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마존과 같은 상품 추천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추천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지금은 뭐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추천이나 뭐 뉴스 추천, 그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음악 뭐 바이브 같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바이브의 뭐 음악 추천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은 대표적으로 이 서치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서치도 그렇고 추천도 그렇고 기본적인 목적은 사용자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주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그뭐다 아시겠지만 현재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소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치랑 레코멘데이션은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볼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통 명시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키워드 형식의 질의 형식으로 명시를 하게 되고, 그 명시된 걸 바탕으로 제일 관련 있는 문서 또는 관련 있는 항목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검색 엔진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찌 보면 사용자가 먼저 이 모델을 시작한다고 볼수 있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저 인텐트가 무엇인지가 좀더 분명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네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라고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그와 관련된 문서나 그와 관련된 어떤 아이템들이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는 반면에 이제 레코멘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용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과거에 어떤 정보들을 쭉 검색했거나 과거에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클릭한 정보들만을 제공할 뿐, 사용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아, 이 사용자는 현재 무엇에 관심 있겠구나라고 해서 너 혹시 이런 거에 좋아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추천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하면 사용자한테는 이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추천 시스템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사용자의 선호를 잘 추론한다면, 어찌 보면 사용자가 특별히 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이거 좋아할 수 있지 않아라고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둘다 결국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유저 인텐트를 이해하고 제공하는지 또는 유저 인텐트를 추론하고 제공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간단히 둘의 차이를 설명드렸고, 그러면 다음으로 추천들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활용되는지 좀 대표적으로, 물론 다 나열하기는 힘들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과 같은 어떤 이커머스에서의 상품 추천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상품을 클릭했을 때그 상품과 관련 있는 다른 항목들을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아마존의 상품 추천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구매한 항목의 뭐 3분의 1 이상이 이 추천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만큼 많은 부분의 어떤 수익이 추천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과거에 어떤 영화들을 봤을 때 그 본 영화들을 기반으로 아, 이 사용자가 보지 않은 영화들 중에 이 사용자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하고 적용되는 게 영화 추천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음악 추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화 추천이나 음악 추천을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뭐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사실 두 개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음악과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뭐 길어야 5분, 6분, 5, 6분 정도면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예,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영화에 비해서 음악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영화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이터를 보면 영화의 개수는 17,000개, 20,000개 정도 내외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소개하겠지만 스포티파이에서 제공되는 뭐 MSD 데이터, 밀리언 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개의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어떤 프로덕트가 존재한다, 훨씬 더 많은 아이템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음악 추천이 뭐 어찌 보면, 예, 그리고 이 제공되는 이 히스토리 자체도 음악이 훨씬 더 짧고요. 그래서 상품 어떤 항목은 훨씬 더 많은데 제공되는 아이템, 유저가 경험한 아이템이 있으면 더 적고, 그래서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제공하면 예, 영화 추천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되고요. 예,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음악 추천 회사인데, 잠깐 짧게 소개하면 최근에 뭐 매주 저 밑에 있는 게 플레이리스트인데, 매주 저런 플레이리스트를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게 사용자의 만족도를 되게 효과적으로 높이다 보니 높여서 좀 획기적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뉴스 추천이 있고요. 네이버의 에어스나 또는 경쟁 회사인 카카오의 루빅스. 예, 이 자리에 와서 경쟁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의 루빅스도 이제 뉴스 추천하고 있고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뉴스 추천하고 나서 뭐 제가 이제 뉴스상으로 기사상으로 봤기에는 이제 클릭수가 뭐 30% 이상 기존 대비 넌 퍼스널라이즈드 시스템 대비 30% 이상 클릭수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실 더 잘 아시겠죠. 어쨌든 그 이유가 뭐 사용자의 만족도를 당연히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면 당연히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클릭수가 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뉴스 추천을 잘 제공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또 다른 회사로 뭐 구글에서도 뉴스 추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친구 추천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팅 앱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이상형을 추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맛집 추천. 예, 또 되게 중요하죠. 예, 뭐 어떤 분들 웃으시는데 사실 지금 맛이 인생의 주된 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맛집 추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맛집 추천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그런 추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선호하는 맛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갈 때 선호하는 맛집과 가족들과 갈 때 선호하는 맛집 또는 친구들과 갈 때 선호하는 맛집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추천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여서 이 맛집 추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앱 추천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글 리뷰를 달 때 그 리뷰에 맞는 태그를 달아주는 태그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이 계속 녹아 있고요.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뭐 잡 추천, 어떤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잡을 추천한다든가, 또는 요새 뭐 알바몬에서도 AI 기술을 쓴다는, 알바몬 비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알바몬에서도 그런 알바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추천 기술을 접목한다고 했고, 그 외에도 뭐 직방이나 다방 같은 집에서도 집 추천을 하고 있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상품과 관련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 추천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추천을 안 하면 결국 비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추천을 한다는 거는 그게 맞든 안 맞든 어찌됐든 그 사용자의 선호도를 어떻게든 이해해서 조금이라도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큰 방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깡통 같지만 이 깡통 같은 시스템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해한 노력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그게 뭐 열 중에 8번은 틀릴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이 맞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추천을 접목하면 되게 획기적으로 성능이 올라간, 아, 사용자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회사 관점에서는 매출이나 또는 클릭수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에 이제 그런 추천 엔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레코벨이라는 회사인데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회사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받아서 그 회사에 맞는 추천 엔진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익의 주된 매출 수익은 그 개발을 위해 개발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비포 앤 애프터의 형식으로, 비포에는 수익이 예를 들어 뭐 100원이었는데 애프터 형식이 100원 이상이 되면 이제 돈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자기네가 실패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개인화를 하면 좋든 어찌됐든 간에 뭐 그 폭은 알 수 없지만 일부 사용자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추천 시스템에 대한 뭐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고 충분히 더 다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시스템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모델들이 컨텐츠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어프로치가 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컨텐츠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뭐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은 우리나라 말로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인데, 결국 핵심 개념은 뭐냐면 어떤 유저가 되었을 때 그 유저와 제일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어셀하고 유저를 찾아주고, 그 어셀하고 유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저 타겟 유저인 앨리스가 경험하지 않은 항목들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CF의 주된 어떤 프로세스, 주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겟 유저와 관련 있는 어셀하고 유저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일종의 저의 뭐 인터넷상에서의 저의 도플갱어를 찾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제가 ABC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저와 비슷하게 ABC를 좋아한다면 그 사용자는 저와 똑같은 취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용자가 D라는 어떤 항목을 좋아한다면 제가 D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 D를 좋아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겠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본 아이디어는 되게, 예, 충분히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식의 CF 모델을 KNN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K, 예, 어떤 특정한 유저에 대해서 선호도를 추론할 때 그 유저와 제일 비슷한 Nearest Neighbor, K의 Nearest Neighbor를 찾아서 그 K의 Nearest 바탕으로 유저에 대한 선호도를 찾아준다라는 관점이 CF의 주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CF에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유저 아이템 레이팅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 이 행렬 매트릭스 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잘 보시면 행은 어셀하고 유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어셀하고 아이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아이템을 영화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꼭 영화가 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아이템도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식의 유저 아이템 레이팅 매트릭스에서 어떤 값들이 표현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5점 스케일에서 표현한 어떤 평점으로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 1점에서 5점 사이의 평점은 클릭 했냐 안 했냐와 같은 어떤 바이너리 밸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유저 아이템 웨이팅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유저가 클릭하지 않은 이 아이템에 대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어떤 평점을 예측하는 방법이 한 가지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유저가 이런 식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유저가 클릭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상위, 이 유저가 좋아할 만한 상위 N개의 어떤 항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목적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제 요새는 레이팅 프리디션보다는 타별 레코멘데이션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 클릭하지 않는 어셀하고 아이템들 중에서, 경험하지 않은 어셀하고 아이템 중에서 이 유저가 어떤 상위 N개의 아이템을 좋아할 거냐를 찾아주는 게 이 CF 모델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K-Nearest Neighbor 어프로치도 있지만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은 요새 뭐 딥러닝이 나오다 보니 이제 인베딩이라는 개념이 되게 익숙해졌는데, 어쩌면 유저랑 아이템을 K차원의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유저랑 아이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차원, 그 K차원이 어떤 식의 표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K차원이 존재한다고 치고 그 K차원 위에서 유저, 각각의 유저와 각각의 아이템을 벡터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유저를 U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아이템을 V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U랑 V는 말씀드렸 이 U랑 V를 다 N명의 유저와 N명의 아이템에 대해서 다 묶으면 N 곱하기 A, K의 매트릭스와 N 곱하기 K의 매트릭스, U와 V의 유저 매트릭스와 레이턴트 유저 매트릭스와 레이턴트 아이템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로 표현이 되고 나면 이걸 표현했다는 것은 유저랑 아이템을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 위에서 매핑을 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매핑하는 것이 좋으냐 그건 사실 알 수는 없고요. 일단 매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매핑이 되었을 때 이 매핑과의 어떤 관계가 이 유저와 아이템, 아까 말씀 좀 전에 봤었던 이 웨이팅 매트릭스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 것이냐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의 모델링 기법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결국 레이턴트 팩터 모델은 뭐냐, 이 유저 아이템 웨이팅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K차, M 곱하기 K 차원의 레이턴트 유저 매트릭스와 N 곱하기 K 차원의 레이턴트 아이템 매트릭스로 각각 유저 아이템을 표현하고 이 두 개의 인터랙션으로서 얘를 복원해내는 형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어떤 인터랙션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이너 프로덕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여기 있는 나 원래 스코어가 있는 값들이 그대로 복원될 수 있게끔 이 U라는 매트릭스와 V라는 매트릭스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학습하는 과정은 요새 딥러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레디언트 세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 예, 전체적인 레이턴트 팩터 모델의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만약 하신다면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로 했는데 꼭 이걸 이너 프로덕트로 해야 되는 게 맞냐? 라고 당연히 여쭤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당연한 얘기고요. 앞에서 봤듯이 이 두 개를 제가 U랑 V를 UVT 예, 형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뭐 거의 진리이냐 무조건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요새는 이걸 꼭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임의의 함수 형식이면 된다라고 이제 좀 더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또 다른 함수로 표현하는 제 대표적인 방법이 딥러닝 모델의 형식으로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모델이 이제 확장되어 나오고 개선되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모델은 이 두 개를 레이턴트 팩터 모델,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형식으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표현했는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반드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필요는 없다. 이게 넌리니어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거나 또는 좀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이너 프로덕트가 아닌 다른 형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딥러닝 관점에서 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개선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이제 추천 모델들이 주로 어떤 도메인에서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추천 도메인 중에 CF라는 모델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예, 제 대표적인 방법인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소개했고 그거 이제 기본적인 동작 과정과 그거의 이제 한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거를 이제 개선, 더 확장 개선해 나가는 딥러닝 기반의 이제 추천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잠깐 짧게 질문을 한번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레이턴트 벡터가 구하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에서 구할 수 있는데 예. 서빙할 때 프로 이슈가 있었던 게 아 서비스를 제공할 때요? 네, 유저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예. 아이템이 엄청 많을 경우에 예. 특히 실시간으로 서빙을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학습하고 난 뒤에는 이 두 개를 다시 고불해요. 이 매트릭스, U라는 매트릭스와 V라는 매트릭스 고불하면 이 R이라는 매트릭스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래 알 수 없는 값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유저가 주었을 때 이 V라는 매트릭스를 다 곱해가지고 하진 않고요. 이 두 개를 곱해놓은 다음에 곱하면 R이라는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구한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유저가 왔을 때 이 유저가 복원한 이 R이라는 매트릭스를 보고 물음표 부분에 있어서 얘를 다 미리 솔팅을 해놓는 거죠. 솔팅을 해놓어서 제일 위에서부터 유저가 좋아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실시간 처리한다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모길이 R이라는 매트릭스를 복원해내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라고 해서 실제 서비스할 때는 매트릭스에 어떤 연산이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소개해드린 모델이 아까 여기 밑에 있는 그 KDD 2008년도에 나온 논문의 기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주로 활용된 모델이다. 물론 지금도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2010년대 초반까지 주로 활용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딥러닝 기반의 이제 모델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아주 최근도 아닌데 이제 재작년에 이 딥러닝 기반의 추천 모델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서베이 페이퍼가 이제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예요. 보시면 이 논문들이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있고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는 논문 어떤 모델들이 2015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많이 많아졌고 지금은 뭐 통계 자료는 없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관련된 특히 이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학회를 가보면 뭐 CIGAI나 KDD 또는 TripleW 같은 학회를 가보면 추천 시스템 관련된 트랙이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가 요새 이제 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만큼 추천 모델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모델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중에 두 개, 세 개 트랙에서 열리는 모델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통계로는 안 나왔지만 이 수치는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학회에서 이제 특히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관련된 많은 학회에서 이제 추천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좀 더 자세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여러 추천 모델들을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싱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쓰는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싱글 뉴럴 네트워크 외에 뭐 다른 식의 어떤 컨텐츠 데이터 같은 걸 같이 활용하는 인테그레이션 모델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서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소개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제가 허락받은 시간이 이제 50분 남짓이기 때문에 이걸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형식의 모델들 중에 이 싱글 뉴럴 네트워크 이 컨텐츠 이런 인테그레이션 모델이 아닌 이 뉴럴 네트워크만을 쓰는 모델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오토인코더 또는 RNN을 쓰는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을 참조하셔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참조한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여러 그러니까 딥러닝 활용하는 여러 추천 모델 중에 이 세 가지를 활용한 모델들이 제일 많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세 개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높아시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전체 모델 중에 많이 커버해봐야 한 20, 30% 정도를 짧은 시간 내에 커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토인코더 기반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뭐 아실지 많은 분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언스파이 러닝, 딥러닝에서도 언스파이 러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어떤 레프렌테이션 러닝을 하기 위한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벡터가 좋았을 때 이 벡터를 그대로 복원해내는 이런 식의 모델이 오토인코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차원 축소가 한번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죠. 이 축소된 차원이 어찌 보면은 그 PCA나 SVD와 같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HR이라는 걸 표현할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만 쌓으면 이 오토인코더 모델은 PCA와 똑같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PCA의 좀 더 넌리니어 버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언스파이즈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오토인코더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적용할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 이런 유저 아이템 웨이팅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유저 아이템 웨이팅 매트릭스를 컬럼 기반이거나 또는 로우 기반으로 각각 인풋으로 넣고 어떤 벡터로 넣고 그 벡터를 복원해내는 형식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오토인코더 모델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토인코더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다만 인풋을
저 보여드린 R이란 매트릭스에 행을 넣어서 적용하든지 또는 열을 넣어서 적용하는지만 차이가 있을 뿐 오토 엔코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고 이 예제에서는 이제 컬럼 기반으로 각각에 대해서 E1 물음표 어쩌고저쩌고 3 이걸 넣어서 E1 어쩌고저쩌고 3을 복원할 수 있게끔 오토 엔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레이팅 매트릭스, 이 레이팅을 직접 넣었는데 이게 바이너리 값이어도 당연히 학습은 될 수 있고 클릭이 되었냐 안 되냐를 표현하는 바이너리 밸류의 형식으로도 당연히 학습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한 모델이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적용한 논문인데요. 예,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앞에서 봤었던 오토인코더와 똑같은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노이즈를 일부 넣고 일부 넣은 노이즈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가장 기존의 오토인코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 이 332가 들어갔는데 이 332 대신에 일부 값을 디노이징 일부 값을 노이즈를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값이 웨이팅이 있었는데 이 웨이팅이 없다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원래 있었지만 그래서 일부를 랜덤하게 지우고 3이라는 값만을 넣어서 331을 복원해라 라고 학습하는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뭐 비단 추천에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적용하면 이 중간에 표현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강건한 형식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 자체는 동일한데 인풋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상태에서 이 아웃풋을 그대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웃풋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그 조금씩 조금씩 다른 아웃풋이 실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강제하는 그런 강제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건한 모델을 학습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DAE가 앞에서 봤었던 AE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A를 조금 더 개선한 모델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인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된 것이 이 원합 벡터, 유저에 대한 원합 벡터를 인풋에 넣는다는 것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것이 기존의 DA에서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인풋으로 봤을 때 이 observable items가 현재 유저가 경험한 아이템들의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유저가 현재 경험한 정보 외에도 유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유저가 뭐 30대 여성이라든지 또는 이 유저가 뭐 액션 무비를 좋아한다든지 이 클릭한 아이템들은 상관없이 이 유저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고려하고자 유저에 대해서 원합 벡터로서 얘를 인풋으로 넣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 글로벌 인포메이션과 현재 유저가 클릭한 아이템들에 대한 로컬 인포메이션 합쳐서 유저를 표현하고 그 표현된 유저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해서 맞춰봐라 라고 모델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 이제 CDA, 보통 줄여서 CDA라고 하는데 이제 DA에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 CDA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예,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좀 돌려보면 예, 뭐 저희 연구실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CDA랑 DA가 성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작긴 한데 어쨌든 좀 데이터가 작으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표현하는 유저 정보가 유저 정보를 어찌 보면 이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또 벡터 하나로서 표현했는데 그 벡터가 진짜 맞는 유저의 레프레젠테이션인지를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어떤 컨텐츠 정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어떤 K 차원에서 임의의 유저의 벡터로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웬만큼 많지 않고서는 이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지만 데이터가 좀 많지 않은 그런 데이터에서는 CDA나 DA가 생각보다 큰 성능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를 첨언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지만 이제 오토인코더 관련된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오토인코더, 오토렉과 CDA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의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MLP 기반의 모델은 제 MLP 모델은 이 NCF라는 논문에서 처음 거의 초창기에 제안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션 모델을 뉴럴 네트워크 스타일로 그림을 좀 바꾸고 좀 더 익스텐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MF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스타일로 그린 건데요. 처음에 유저를 원합, 유저와 아이템을 각각 원합 벡터로 표현하고 이 원합 벡터로 표현된 거에 대해서 인베딩 매트릭스를 통과해서 유저와 아이템을 표현한 뒤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해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쭉 더해주는 더한 결과가 실제 이 값 웨이팅이 있는 값을 맞추게끔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아까 봤었던 두 개 U라는 매트릭스랑 V라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한 거랑 전혀 다른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모델이 이 부분 이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게 동일한지 왜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유저랑 아이템을 인베딩 매트릭스를 통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저랑 이 인베딩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m 곱하기 k 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합 벡터가 통과가 되면 결국에 이 n 곱하기 k 차원의 어떤 특정한 행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m 곱하기 k가 아까 봤었던 유저 rate of the user 매트릭스라고 보면 그 유저 매트릭스 중에 한 행을 이 원합 벡터를 통과하면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레이턴트 벡터랑 이 레이턴트 벡터, 이 아이템 레이턴트 벡터랑 유저 아이템 레이턴트 벡터는 이런 매트릭스 하나를 각각 원합 벡터를 통과해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결국 두 번째 유저의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의 이 부분을 통과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림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실제 이 U라는 매트릭스랑 V라는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것이 이 유저 인베딩 매트릭스랑 아이템 인베딩 매트릭스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합 벡터로 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피처 이 K차원의 피처에 대해서 각각 이 대응되는 값들끼리 이렇게 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0.6 곱하기 1.2 하고 1.2 곱하기 0.3 에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그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서는 이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한 거를 다 그냥 썸 했잖아요. 예, 0.7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0.36 해서 그 값이 4가 되게끔 했는데 예, 그래서 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y, head, y, ui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그 weight을 다 동일한 값을 갖게 하면 equal weight을 갖게 하면 이 모델과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이제 학습하는 파라미터로 준 것이죠. 이 weight을 학습하는 파라미터로 추가한 것이 이제 generalized matrix factorization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전혀 다르지만 실제 이 부분을 잘만 조절하면 얘와 똑같은 모델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동일한 weight을 가지고 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원하는 특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끔 웨이티드 썸을 할 수 있게끔 바꿈으로써 파라미터를 도입함으로써 모델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매트릭스 팩토라이징 모델을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너럴라이즈드 MF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모델이 이제 MLP 기반의 매트릭스 팩토라이징 얘는 사실 더 단순합니다. 앞에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첫 번째 인베딩 매트릭스를 통과하고 나서 이 두 개를 컨캐테네이션 한 다음에 그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몇 개를 쌓을지는 뭐 선택사항이겠지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쭉쭉쭉 쌓아서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값을 맞추게끔 두 번째 유저와 세 번째 아이템의 인베딩 원합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맞추게끔 학습하는 모델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의 MF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둘의 인터랙션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앞에서 봤었던 이 모델은 결국에 얘랑 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엘레멘트와이즈 프로덕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너 프로덕트 형식으로 주로 표현했는데 얘는 그 두 개의 인터랙션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확장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함으로써 이 둘의 어떤 그동안은 주로 리니어 인터랙션만을 고려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넌리니어 또는 좀 더 복잡한 어떤 릴레이션십을 유저와 아이템의 좀 더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다시피 이 두 개를 표현하고 이 두 개를 컨캣한 다음에 쭉쭉쭉 올리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GMF와 더불어 이제 그
GMF와 더불어 같이 그 ACF라는 논문에서 제공된 두 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A라는 모델이랑 B라는 모델을 이제 제공을 하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둘이 서로 어떤 서로 컴플리멘터리하면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면 둘을 이제 합치겠죠. 하이브리드 어플 형식으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 모델을 NCF라고 이제 제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이유는 이 GMF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MF를 좀 더 제너럴라이즈 했지만 여전히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non-linear relationship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유저와 아이템의 관계가 어쩔 때는 linear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non-linear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표현한 뒤에 이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한다면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이 이 두 모델을 통합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NCF 논문은 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거의 이제 추천, 딥러닝 기반의 추천 모델에서 제일 많이 사이테이션 된 논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성능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다른 모델 대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모델 자체가 이런 멀티웨어 퍼셉트론 같은 유저랑 아이템의 어떤 non-linear relationship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주된 컨트리뷰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널리 차용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것 중에 이제 상품 추천을 이런 식의 멀티웨어 퍼셉트론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네이버 실제 예 공식 네이버 블로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멀티웨어 퍼셉트론까지 적용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가지를 더 빨리 설명드릴 건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워드 인베딩을 추천에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워드 인베딩은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시멘티컬이 비슷하면 인베딩 스페이스에서도 비슷한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것을 학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워드 인베딩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를 보면 이 테즈이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즈이너라는 단어는 멕시코의 어떤 음료입니다. 밀크티 같은 음료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인지할 이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 블랭크라고 쳤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주스나 우유가 들어갈 수 있다면 얘네들을 넣었을 때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실제 이 둘 어찌 보면 이 세 개의 음료는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음료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비슷하게 매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델이 워드 인베딩의 가장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추천에 이제 그대로 적용한 논문이 있고요. 이게 프로덕트 백이라는 논문이고 여기서는 워드 대신에 이거를 아이템 또는 프로덕트로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 프로덕트는 특정한 유저에 의해서 같이 클릭이 됐거나 또는 같이 구매가 된 그런 어셀러블 프로덕트로 확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냥 이렇게 확장하고 나면 이 유저 아이템 웨이팅 매트릭스에서 동일한 유저와 클릭한 이 아이템들에 대해서 하나를 인풋으로 넣고 하나를 아웃풋으로 학습하는 스키그램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제 프로덕트 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쭉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이 코어 어커런스 패턴이 비슷한 아이템들은 비슷한 그 프로덕트 벡터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좀 더 확장하는 거는 뭐 이런 식의 스키그램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에 유저 정보, 유저 어떤 인베딩 정보도 같이 넣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성능이 잘 나오나 하고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적용을 한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하면 영화 기반으로 했는데 뭐 저희가 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 영화를 기반으로 비슷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어떤 K계의 아이템들을 뽑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신기하게도 저희는 컨텐츠 정보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되게 비슷한 컨텐츠에 비슷한 연도에 출시된 영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건 스키그램에 대해서 결과를 얻은 거고 밑에는 글로벌한 또 다른 워드 인베딩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둘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성격이 비슷한 영화들이 잘 차이있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 운이 아닐까 이 영화만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영화인 뭐 애니메이션 영화인 뮬란에 대해서 해봤더니 뭐 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제가 의심이 더 많아서 두 개만 하지 않고 하나 더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SF 영화에 대해서 해봤더니 SF 영화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SF면서 약간 스릴러 영화인데 스릴러도 이렇게 잡히는 것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프로덕트 백이 그렇게
단순한 되게 복잡하지 않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어 관성을 잘 활용해서 인베딩을 하면 이 컨텐츠 정보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어 어커런스 정보에 의해서 꽤 비슷한 아이템들을 잘 매핑해 주는구나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은 뭐 대표적으로 동영상에서 동영상 추천에서 제일 널리 활용되는 건데 유저가 로그인하지 않은 환경에서 유저가 ABC라는 어떤 상품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거를 추천해 줄 거냐를 찾고자 하는 것이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유저가 각각 어떤 아이템들을 여태까지 경험했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는지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결합해서 그 다음 유저가 좋아할 만한 어떤 항목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RNN 기반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션 기반의 어찌 보면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있으니 RNN에 따라서 아이템 투백을 하고 난 뒤에 각각에 대해서 A라는 기사를 본 뒤에 B라는 기사를 봤다면 B를 맞추게 하고 B라는 기사를 본 뒤에 C를 봤다면 C를 맞추게 하고 C라는 기사를 본 뒤에 D를 봤다면 D를 맞추게 할 것. 그래서 RNN, 어찌 보면 RNN에서도 GRU 기반의 모델을 적용한 게 제일 쉽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모델도 꽤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좀 더 개선한 게 NAMI라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NAMI라는 모델은 아까 봤었던 글로벌 인포메이션과 로컬 인포메이션을 각각 합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로컬 인포메이션 부분을 합치는 데 있어서 어텐션 레이어를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되게 복잡한데 글로벌 인코더의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나오는 RNN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지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로컬 인포메이션은 이걸 다 각각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이템에 대해서 이 히든 레이어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을 적용한 뒤에 그 결과를 로컬 인포메이션으로 같이 결합해서 뭔가를 이 디코딩하는 것이 이 남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각 모듈을 설명하면 글로벌 인코더는 반드시 이 마지막 부분만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 RNN의 마지막 부분 HT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대로 쓰는 것이고 로컬 인포메이션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HT 기반으로 어텐션을 구한 뒤에 이 각 H1부터 HT를 이 어텐션 스코어로 다 결합해서 C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은 뭐 다양한 스코어링 펑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나우 어텐션을 적용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글로벌 정보와 로컬 인포메이션 두 가지를 이제 합치는 게 남의 핵심 아이디어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되게 트리비얼하게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템들과 기존의 아이템들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 매트릭스와 고분한 뒤에 소프트맥스에서 실제 유저가 선호하는 그 아이템과의 디스트리뷰션을 맞추게끔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이디어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조금 더 개선한 모델이 이제 작년에 나온 스탬프라는 모델인데 이 스탬프라는 모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는 글로벌 인포메이션과 로컬 인포메이션을 RNN 기반으로 했는데 얘는 그런 RNN을 쓰지 않고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뭐 그런 RNN 통과하지 않고 이거 자체 어차피 마지막이 중요한 건 그 마지막 하나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X1에서 XT까지를 다 합친 게 글로벌 인포메이션이고 이 XT 마지막 부분을 인베딩하고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그 결과가 로컬 인포메이션이고 이 두 개를 합친다 라는 게 이 스탬프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개선한 게 이 부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역시 어텐션을 쓰자 그냥 이렇게 다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지만 다 에버리지 말고 이 MS 얘네들의 어떤 평균에 대한 벡터와 XT 이 두 개를 활용한 어텐션을 적용해서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표현하자 라고 해서 기존의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스탬프 모델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델까지 이외에도 뭐 최근에는 뭐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GNN을 활용한 논문도 2019년 트리플 AI에 나왔는데 그것까지 뭐 소개하기는 좀 시간 계산이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이 생각보다 유저가 로그인되지 않은 환경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되게 적용하는 게 유효하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어떤 인포메이션만을 시간에 따라서 마지막 인포메이션 고려하는 게 되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추천 도메인 중에 하나다 라는 것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존 모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했고요. 생각보다 예, 시간을 제가 좀 조절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을 예, 좀 자세히 소개를 한 것 같고 예, 시간이 없으니 질문은 따로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작년 렉시스에 적용한 이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 관련 있는 그 사례를 좀 빠르게 5분 내외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년 렉스 챌린지 저희가 나가서 2등을 했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해서 운 좋게 좋은 성과를 냈고, 저 학생들은 예 좀 홍보를 하자면 다 학부생들, 지금은 학부생들 알지만 다 학부생들 신분이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학부생들이랑 같이 해서 이런 성과를 냈고, 참고로 1등한 팀은 이제 캐나다의 이 레이어 6AI라는 어떤 벤처 회사였어요. 얀 루크니아이라 그 제프리 힌튼 교수의 학생이 창업한 그 회사가 1등을 했고, 저희가 2등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뭐 그 회사가 1등한 것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나름 되게 좋은 성과를 냈고, 그럼 이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작년에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했는데 오토매틱 플레이 컨텐츄링이라고 해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현재까지 요만큼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추천할 거냐,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노래를 추천해주는, 지금 좀 전에 봤었던 세션 베이스 레코멘데이션과 똑같은데 이제 음악 도메인에 적용한, 뮤직 도메인에 적용한 게 이제 오토매틱 플레이리스트 컨티뉴에이션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챌린지 셋으로 제공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되게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10가지 챌린지 셋을 제공했는데, 보시면 트랙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플레이리스트 타이틀만 존재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맞춰봐라, 제일 익스트림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맞춰봐라 라고 하거나, 네, 이런 식의 경우에 대해서도 맞춰보라고 하거나, 또는 플레이리스트 타이틀이 존재하기, 그 트랙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스파스한, 한 개 또는 다섯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되게 스파스한 경우에 대해서도 맞춰봐라 라고 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이 데이터가 트랙 오더가 시퀀셜하게 있거나 또는 셔플되거나, 이 개수도 되게 다섯 개부터 백 개까지 되게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 맞춰봐라 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이 1부분만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두루두루 다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봤었던 옵토인코더 류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 베이스의 플레이리스트 타이틀을 고려하기 위해서 캐릭터 CLL을 활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최종 모델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약간 홍보를 하자면, 저희만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어 6AI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제 앙상블류의 모델로 승부를 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걸 알았으면 앙상블을 좀 했을 텐데, 그때는 좀 순진하게도 좋은 모델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토인코더의 모델은 아까 잠깐 봤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리면, 인풋이 유저가 클릭한, 여기서 시간 순서는 고려되지 않고요, 유저가 클릭한 어떤 음악들, 유저가 봤었던 음악들을 이런 원한 이 바이너리 벡터로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보관하는 형식으로 오토인코더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적용하기에는 성능이 좀 더 저하될 수 있으니 얘를 약간 디노이징해서 적용하자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DA를 썼고요. 근데 DA를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정보 자체가 되게 스파스할 수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그 음악 개수가 한 개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만을 활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런 스파스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로 어떤 걸 좀 써볼까 라고 했을 때, 저희 뭐 다른 여러 개의 메타데이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앨범 데이터를 썼습니다. 아, 액터, 죄송합니다. 아티스트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본 아이템들 중에서 이 음악 중에서 가수들 정보를 역시 똑같이 바이너리 벡터를 표현해서 이 두 개를 인풋을 넣고 이 두 개를 복원하는 형식으로 오토인코더를 설계한 것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의 트릭을 썼는데, 학습을 할 때 이걸 바로 학습하지 않고 좀 더 강건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할 때 이 두 가지가 인풋으로 하는데, 하나를 일부러 인풋으로 넣고 하나를 인풋으로 안 넣는 형식으로 하이드앤식 숨바꼭질 하듯이 얘를 인풋으로 넣고 얘의 각각의 결과를 내게요, 또는 얘를 인풋으로 넣고 각각의 결과를 내게끔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학습함으로써 좀 더 강건하게 학습하게 기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오토인코더류의 모델이었고, 두 번째로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말씀드렸던 플레이스 타이틀을 고려하기 위한 모델이어서, 얘는 어떻게 이거는 왜 썼냐라고 했을 때 뭐 LSTM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사실 나중에 봤더니 LSTM이 성능은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CLM이 학습하는 데 좀 더 적합하다고 해서 이제 CLM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뭐 그 김윤 박사님이 제공한 워드레벨 기반의 CNN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워드 각각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를 맞추는 식으로 기존의 그 랭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했는데, 이 사례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다 볼 수 있고, 다만 차이점은 여기서는 워드레벨로 각각의 이 피처를 표현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캐릭터 레벨로 표현해서 예를 들어 플레이스 타이틀이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면 이 각각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찰한 결과 플레이스 타이틀이 대체로 짧아요.
사람들이 가을에 들으면 좋은 50개의 명곡 이런 식으로 길게 쓰지 않고 그냥 가을 노래 이렇게 짧게 하거나 뭐 또 운동 아니 워크아웃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레벨 시행해서 뭐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플레이스 타이틀을 보다 보니까 되게 크크크 같은 지금 실제 존재하지 않는 워드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아우라 보케블러리가 워낙 많아서 그거를 다 처리하기에는 워드 레벨 시행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캐릭터 레벨 시행에는 적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풋은 이렇게 CNN으로 표현한 거고 아웃풋은 아까 봤었던 이 부분을 그 음악과 아티스트 정보를 맞추게끔 이렇게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슈가 이 두 개를 결합할 때 뭐 0.5, 0.5 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반반 결합하기에는 이 부분 정보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되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웨이트를 조절하자고 생각해서 반반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가 개수가 많으면 이 부분의 웨이트를 좀 더 많이 주고 얘 개수가 적으면 이 두 개의 웨이트가 비슷하게끔 조절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여기 소개는 안 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소위 말하는 노가다가 더 있었는데 그 노가다는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했지만 노가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많은 노가다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봤었듯이 2등을 이제 했고요. 쪽팔리게 약간 팀 이름이 유치하긴 한데 헬로월드 학생이 이제 저치다 보니까 헬로월드라고 해서 2등을 했고 이 1등 팀이 아까 말했던 레이어6 AI라는 데서 한 그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낸 게 예, 저희가 작년에 넥시스 챌린지에서 한 거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최근에 이제 추천 관련된 몇 개의 논문을 썼는데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TWW에서 BPR 기반의 논문을 좀 더 개선한 듀얼 MPR 논문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건 추천 관련된 건 아닌데 이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뉴스 기사 중에 에버그린 뉴스라고 해서 항상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뉴스가 한번 피크를 찍었다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뉴스 중에 보면 관광 뉴스 같은 경우에 항상 클릭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보여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클릭수가 쭉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논문을 이제 그 같이 코어해서 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CDM의 추천과 이제 날리지 디스트레이션이라는 압축 방법, KD라는 압축 방법을 적용한 논문까지 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소개는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사실 연구 트렌드를 좀 보면 사실 인터프리터빌리티 쪽으로 사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 같은 케이스에서 레이트팩트 모델에서 그냥 리니어 콤비네이션 쪽으로는 사실 확실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딥러닝 모델로 보면 사실 그런 해석들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또 뭐 추천 같은 건 다른 대기업들 보면 사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광고, 특히 광고 쪽으로는 뭐 아, 이거 왜 이렇게 추천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추천 쪽에서 약간 좀 설명 이런 쪽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뭐. 추천뿐만 아니라 뭐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그런 익스플레이너블 AI라는 설명 가능한 AI 이슈는 되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추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익스플레이너블 레코멘데이션이 2012년, 14년쯤부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레이턴트 팩터 모델 기반에서 뭔가 매트릭스 일부 중에 어떤 정보를 임의로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는 어떤 익스플리시 피처라고 해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푼 논문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2013년에 나온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딥러닝 쪽에서 그런 익스플레이너블을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제가 이야기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텐션 레이어를 도입해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요새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어떤 생성 모델을 같이 붙이는 그러니까 자연어 생성이나 또는 그 이미지 생성을 같이 붙여서 추천에 접목하는 논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유저가 B라는 다시 설명하면 앨리스라는 유저가 뭐 예를 들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대해서도 맞출 뿐만 아니라
멀티태스크 러닝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리뷰를 자동 생성한다든가 또는 그거에 어떤 영상화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그런 생성을 같이 하는 모델을 붙이는 부분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제너레이션 이슈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얘가 이거를 좋아하는 얘는 3점, 뭐 이 영화에 대해서 3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달았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약간 좀 추천자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 사실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라기보다는 뭐 관련이 없다고 안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리뷰를 생성한다는 면에서는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리뷰 생성의 목적이 설명을 위해서 리뷰를 생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어그멘테이션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쨌든 멀티태스크 러닝 형식으로서 뭔가 익스페리멘트를 적용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그멘테이션이 성능 향상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다른 분야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추천에서는 다른 어그멘테이션? 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계속 적용하고 있고요. 아까 보면 사실 디노이즈 오토인코더도 일종의 어그멘테이션 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어쩌면 동일한 어떤 어셀러브 아이템스의 표현이 일부 값을 지운다는 게 새로운 유저에 대한 표현을 얻어내는 거여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디노이즈 오토인코더 자체를. 그래서 그런 식의 적용 방법은 당연히 추천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설명 가능성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accuracy를 올리는 거와 explainability라는 건 다른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어그멘테이션 자체는 당연히 모델 accuracy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 예. 아까 콜라보레이티브 그 DA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서 네. 약간 그 뒤에 그 원합 벡터 글로벌 프로파일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는가 싶어요. 아, 예, 해석이 네. 가능한가 싶어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즈 해보셨냐는 게 질문이시잖아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봤어요. 오토인코더 자체에 대해서는 해봤고 그게 생각에 아까 그 워드 그 아이템 인베딩처럼 실제로 비슷한 코어 커런스를 가진 게 비슷하게 매핑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유저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주얼라이즈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얘랑 이 어셀러브 아이템스의 어떤 벡터 표현이 있을 때 거기에 어딘가에 그 각각의 벡터 세 개를 결합해 그 세 개의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저희가 한번 제가 가서 바로 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KDD 가서 보니까 그 익스플로테이션 하는 모델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아까 보여주신 그런 단순한 모델 하나가 아니라 뉴럴넷, 뭐 CNN, RNN, 뭐 어텐션까지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제 오토 ML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레이어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익스플로테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 예. 새로운 영상들이 딱 나왔을 때 바로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의 관심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의 문제를 결국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직 딥러닝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게 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아니면 밴딩 같은 모델들이 약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익스플로테이션 모델과 익스플로레이션 모델이 뭔가 같이 논다는 느낌보다는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지금은 강화학습이 워낙 또 강화학습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는 주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테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추천에서 보면은 추천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accuracy를 높이는 게 한 가지 이슈고 두 번째 이슈가 결국 diversification이라고 있거든요.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 유저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항상 이 유저는 SF를 좋아하니 SF 영화만 주구 영상 추천해주면 유저의 뭐 추천은 맞지만 흥미도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가끔은 SF만을 좋아도 멜로 영화도 한번 추천해줘야 그게 더 의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강화학습의 익스플로레이션이 추천해서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다뤘던 다이버시피케이션과 에크러시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잘 존재해주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과거에서는 이제 그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주로 많이 했어요. 일단 accuracy한 아이템 탑 100을 뽑은 뒤에 그 탑 100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장르 콘텐츠를 적용해서 이렇게 일부 내용을 이렇게 잘 클러스터링해서 뭐 이렇게 뽑아내는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모델이 하나의 어떤 다이 모델에서 완벽하게 잘 적용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때가 또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어떻게 잘 하나로 통합하는 유니파이드 레코멘더 모델을 만들 거냐,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도 관심은 여전히 저도 관심은 있는데, 그게 오브젝트 펑션 관점에서는 두 개가 아예 다른 각도여가지고 그걸 하나의 모델로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잘 표현한다면 지금 말했던 그런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추천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짠하고 좋은 답변을 드려 좋은데, 그건 되게 어려운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예, 하지만 여전히 어드레스해야 되는 그런 이슈여서 계속해서 좀 더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 콜드 스타트 유저, 예전에 유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들 많이 다뤄졌는데, 사실 새로운 콜드 스타트 아이템들이 들어왔을 때 예. 사실 기존의 디노이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 베이스도 말고 이제 컨텐츠 베이스로 많이 예.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 베이스에 대해서는 실험도 좀 많이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아, 예. 컨텐츠 베이스 쪽은 당연히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CFO만이 아닌 컨텐츠 베이스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 레벨에서는 사실 그런 뉴스와 같은 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컨텐츠로 활용해서 하기에는 뭐 머신 파워의 한계도 있고 데이터 수집의 한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주로 다루지는 못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연구실 차원에서는 영화 같은 경우에 아까 봤었던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타 데이터가 되게 깔끔하게 잘 정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봤었던 스포티파이 챌린지에서도 그런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쉽게 적용하는 거는 그것 자체만의 모델을 따로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아까 잠깐 봤듯이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인풋다에서 그런 식의 컨텐츠 정보를 원한 형식으로 뭔가 인베딩 매트릭스를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뒤에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같이 결합하는 게 제일 쉬우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까지 하면 될까요? 괜찮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조금이나마 예, 제가 뒤에 좀 빨리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